학생들이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 간호학은 전공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들을 좀 다루는 수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간호사 국가고시에 포함이 되는 전공 과목들은 더욱 그렇고요. 제가 하는 수업들은 이런 전공 과목들을 영어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영어로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도 자신감과 성취감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한 가지 있는데요. 미국에서 교수로 일을 하다가 서울대학에 처음에 부임해서 그 첫 해에 맡았던 첫 수업이 1학년 전공 과목이었습니다. 제 딴에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아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구나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수업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수업을 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따라 나오면서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수님 영어가 하나도 안 들려요. 교수님 수업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울먹이는데 마음이 정말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지식을 전해주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제 수업이 학생들에게 좀 좌절감을 주고 상처를 줬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충격이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기로 좀 더 학생들이 영어 강의를 들으면서도 자신감과 성취감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두 가지를 늘 강조를 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영어 실력은 노출이나 경험의 문제이지 그런 영어 능력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걸 계속 학생들에게 좀 강조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수업은 간호학 수업이다. 그러니까 영어를 도구로 사용하는 간호학 수업이지 영어 수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완벽한 그런 문법이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려고 애쓰거나 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그냥 단어 하나도 괜찮고 문장이어도 좋고 여러분들이 생각과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전공이 정신간호학이고 그래서 눈치가 엄청 빠르고 또 콩글리시를 아주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나는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입을 떼고 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말을 하면 이제 그 이야기들을 제가 다시 클래리파이 하기도 하고 또 리프레이즈 하기도 해서 학생들에게 또 다양한 표현법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자신감과 성취감을 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그 자신감이나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꼭 영어 강의만은 아니고요. 저희 학생들이 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기도 하는데요. 학생들이 뭔가 그 정신과적인 증상을 보이는 모의 환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 실수를 할까봐 아니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까봐 아예 입을 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는 굉장히 안전한 곳이라는 것들을 좀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실습을 마치고 실습 평가나 디브리핑을 할 때는 학생들이 잘했던 부분, 긍정적인 부분들을 먼저 평가해주고 학생들이 많이 좀 좋아졌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학생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켜주고 또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의 유용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 강의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지루해하기도 하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학습 욕구를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자료 그리고 그런 티칭 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또 만나기 어려운 그런 환자분들의 실제적인 경험들을 들을 수 있는 테드 영상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들을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해서 환자들의 상태를 평가하고 또 사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간호 중재를 시행하고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그 배웠던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경험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지식의 유용성을 발견했을 때 또 그 지식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좀 더 그 학습에 대한 욕구가 더 불러일으켜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정신건강 간호학 수업을 했는데요.
수업 시간 하루는 그 수업이 마침 수능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정신건강 간호학 수업 시간 동안에 저희가 이번 학기 동안에 우울, 불안,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리고 치료적 의사소통 이런 내용들을 좀 저희가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날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에게 제가 좀 간단한 과제를 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면 수험생들 분명히 아마 뭐 친구든 동생이든 아는 사람 분명히 수험생이 한 명은 있을 거다. 이 학생들이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면서 경험했던 불안, 우울,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아이들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대화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 배운 그런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을 총동원해서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과제를 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면 그 어떤 내용들을 나누었는지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좀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자고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줌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한 학생이 그 비밀 채팅으로 저한테 채팅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그 과제 들으면서 재수하는 제 동생 생각이 나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동생 가서 오늘 다독여주고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는 걸 보면서 저도 또 보람을 느끼고 학생들이 그렇게 좀 실천해가는 그런 지식을 활용해가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수업에서 모두를 포함하는 수업 하려고 애쓰고요. 또 학생들에게도 다른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료인을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호사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그 다름을 대하는 마음이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상에 나가게 되면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의료인으로 키워내는 것이 저의 어떤 교육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신건강 간호학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제일 첫 시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마치고 정신건강 간호학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국가고시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 수업을 듣고 나가는 학생들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정신과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만났을 때 가던 길을 돌아가거나 뭔가 고개를 돌리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모두가 다 정신과에 가서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간호사가 돼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할 때 자살 시도를 하고 들어오는 환자를 보거나 아니면 너무나 안 그래도 바쁜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는 그런 정신과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만났을 때 인상을 찌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학생들에게 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다름을 좀 포용할 수 있고 모두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렇게 수업을 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수업을 참여한 학생들 자체도 뭐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뭔가 다른 특성들 때문에 뭔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생들을 같이 품어가는 그런 수업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좀 마음에 항상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제 수업 시간에 어떤 위로와 격려, 지지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수업을 준비하고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돌봄을 받아본 사람이 또 돌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학생들은 돌봄을 실천해야 되는 간호사들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업 양만 많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오기도 하고 또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근무를 하고 와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정말 경무에 시달려서 애쓰다가 와서 수업을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올 때는 지쳐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에 왔을 때 뭔가 수업 시간에 물론 많은 지식을 얻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음은 좀 더 편안하고 좀 지지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제 전공이 정신간호학이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제가 믿는 것은 학생들이 먼저 마음이 열려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또한 그런 지적 욕구가 생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학기에는
대면으로 실습 지도를 했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은 이번 학기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도 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의견들을 좀 물어서 수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썼던 중요한 방법들은 플립러닝 메소드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플립러닝 메소드를 사용하긴 했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요한 강의 내용들, 좀 학생들이 암기가 필요하고 좀 반복적으로 학생들이 보면 도움이 될 내용들은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학생들이 그 내용을 보고 와서 줌 수업, 실시간 수업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그 배웠던 내용들에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 이런 다양한 활동들 위주로 줌 수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번 학기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그 두 가지 툴은요. 제가 이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면서 시티렛 했던 워크샵을 들으면서 이렇게 얻었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드는 거였는데요. 그 Question for the Week이라는 그런 포럼을 하나 만들고요. ETL에 또 한 가지는 그 Reflective Question for the Week이라는 또 포럼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먼저 동영상 강의를 보고 좀 이해가 안 돼. 저는 나름대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그 question for the week에다가 올리면 그 수업 전날까지 학생들이 올리게 되어 있고요. 그럼 저는 그 질문들을 리뷰를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준비를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지 그런 액티비티들을 수업에 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고 나서 학생들은 수업을 마치면 수업을 듣고 교수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수업을 마치고 Reflective Question for the Week이라는 그 포럼에다가 더 질문을 올리기도 하고 또 더 설명을 들었으면 더 배우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적기도 하고요. 또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적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렇게 수업 듣고 질문 올리고 또 저는 그 질문을 보고 또 수업을 진행을 하고 굉장히 바쁘게 진행이 되긴 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경험이었던 것은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었고요.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질문을 올리면 제가 바로바로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답변을 주는 그런 구조로 수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로 교수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 21년이 됐고요. 서울대학교에 와서 가르친 지 만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조금 타성에 젖은 부분도 있었고 또 제가 익숙해진 내용들을 가르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좀 그 자리에 좀 안주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이렇게 제 자발적인 의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다양한 티칭 툴들을 사용해 보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좀 새로운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수업을 좀 이렇게 계획대로 좀 진행을 하거든요. 20분 단위로 수업을 쪼개서 디자인을 하고 언제 어떤 액티비티들을 하면 언제 좀 수업을 끝낼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좀 진행을 하는데 줌 수업을 하면서 제가 워낙에 이런 기계나 뭐 이런 온라인 툴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욕심을 너무 내서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은 액티비티를 담다 보니 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무 민망해 하면서 이제 좀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부끄럽기도 했지만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교수도 저렇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망하고 배워가고 성장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고요. 저 스스로에게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시도해보고 경험해보면서 그 처음 교수자로서 강단에 섰을 때 그런 어떤 그 설레임,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좀 다시금 새롭게 좀 살아날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들을 좀 계기로 앞으로 남은 저의 교수자로서의 그런 시간들은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배워가고 또 도전해보고 또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좀 성장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